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용인 물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334페이지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있고, 자, 부동산 등기합니다. 등기하게 된 원인은 뭐죠?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1편 어디에 들어가 있고요? 총칙 있고, 그 다음에 등기는 몇 편에 들어가 있을까? 물권에 들어가 있고, 매매는 몇편 있을까요? 3편 채권 소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총칙 어디 소속이냐면 물권 소속이고, 등기는 왜 했을까? 소유권 때문에 한 거고요. 매매는 뭐다? 계약. 자, 이거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다?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1편 총칙 물건 중 부동산 있고, 2편 물건 소유권 등기 있고, 3편 채권 계약 매매했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물권법 가면은 이 물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할수 있어?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등기 가능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문제죠. 오운이자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사항이 아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물권 법정주의, 이쪽은 뭐다? 계약 자유원칙. 결국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법 들어가면 이 소유권 위치를 파악하려면 민법전의 물권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먼저 무슨 권이 있고요? 점유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을 몽땅 묶어가지고 민법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본권은 다시 2번. 2번 무슨 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소유권 옆에 있는 게 뭘까요? 제한 물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 물권. 그러니까 소유권에 뭐가 설정되는 거예요? 제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뭐뭐가 있냐면 안에 들어가면 소유권은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자, 이 중에서 물권 형태로서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사용 수익권을 주는 건 뭐라 한다? 용익이 합니다. 용익. 그래서 용익 물권. 그다음에 처분권을 주는 것을 뭐라 하냐면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 물권. 그래서 사용 수익 용익 물권은 지상권이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역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전세권이 나와요. 그럼 이게 3번, 4번, 5번. 자,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6번, 7번, 8번. 무슨 권? 유치권. 그다음 뭐다? 질권, 저당권. 그러면 물권법 공부할 때는 이 표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뭔가 내용이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은 본권 형태로 쓰는 게 좋습니다. 본권. 그래서 요거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요거 할 때는 뭐다? 본권 대표 수익권. 자, 그럼 지상권은 뭘까요?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그러면 소유자는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점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면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등기 안 했을 때. 등기 안 하고 경작하면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다?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근데 이제 경작하고 있어요. 그럼 뭐는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분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한물권에서 용익하고 담보가 있으면 이 용익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 보면 요건 무슨 물건이죠? 요거는 용익 물건이죠? 그죠?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면,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갑의 이 사용하고 수익 이두 가지 빌려주는 방식은 이 올라가면 이거는 무슨 형태고, 올라가면 어차피 무슨 형태고,
물건 형태고, 미안하지만 사용시간 방법은 이 물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채권. 자, 여러분 임대차라는 거 아시죠? 임대차는 뭐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무슨 형태로 빌려 쓰는 거고, 이쪽은 물건. 그럼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법이든 상관없어요. 결국 계속 멀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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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결국 올라가면 두 개야, 두 개. 뭐 아니면 뭐 물건 아니면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편에 있는 것만 알아도 뭐 답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시간 방법은 뭐가 있다? 용익하는 방법은 무슨 형태도 있고요. 물건 형태로 용익할 수도 있고, 무슨 형태로 용익할 수도 있다? 채권 형태로 용익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가 따라서 나중에 머리가 단순해지느냐, 복잡해지느냐, 거기 기로에서 있어요. 물건, 채권 형태 쓰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전세권은 무슨 형태입니까? 전세권은. 전세권은 무슨 형태예요? 네? 물건 형태예요. 그러면 임대차에서, 무슨 대차에서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임차권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권이요? 무슨 권? 그러면 임대차에서 임차권은 소속이 어디요? 채권이요. 이쪽은 물권이요. 그럼 방금 전에 물권은 올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고 채권은 공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권은 전세권은 등기사항이에요. 무슨 사항? 등기. 등기를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고 임차권은 무슨 사항이 아니다? 등기사항이 아니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끔 미등기 전세란 말 나오죠? 무슨 전세요? 그럼 등기 안 됐네? 그러면 어디가 어디다? 전세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런 미등기 전세는 이편 물권 전세권으로서는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대차 임차권으로 유효로 인정해 줍니다.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런 말로 또 써줄 거야. 2편 물권으로서는 무효이지만 3편 채권으로 유효로 전환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세권 아니고 뭐다? 임차권.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본권입니다. 무슨 형태요? 여기서 집어넣을게요. 자, 본권 형태는 무슨 형태도 있고요. 이 본권이 물권법에 있는 게 아니고 채권법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형태로 빌려 본권이 물권이고 이쪽은 본권이 뭐다? 채권이야. 그러면 둘다 전부 다 본권을 갖고 있는데 이쪽은 물권 형태의 본권이고 이쪽은 채권 형태의 본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들어와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들어와서 뭐하고 또 전부 다 사고를 하면 이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뭐가 있는 거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야, 이들은? 본권.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있고, 이쪽도 뭐가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은 전세권으로 빌려 쓰게 되면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임차권. 또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쪽은 형태가 무슨 형태고 물권 형태가 이쪽은 채권형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가 필요하고요. 등기사항이고 이쪽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자, 그래서 용익 물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하나씩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 335페이지에 자, 지상권 타이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권? 335페이지에 무슨 권? 지상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좀 볼게요. 279조. 자,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주어가 뭐죠? 주어. 사람, 지상. 권자라고 했습니다. 지상, 권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무슨 토지요? 네,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뭐 한다? 자, 거기 보시면은,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 토지, 네, 사용, 그죠? 수익, 하는 이 권리가 바로 뭐다? 지상권이야. 그러면 타인 토지 사용 수익하는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 토지에다가 뭐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또는 네? 공작물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또는 뭐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갑이 무슨 자가 되고요? 갑이 무슨 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을이 지상권 받아가지고 여기다 건물 짓거나 또는 뭐요? 또 뭐요? 공작물, 그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뭐다?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빈 토지에 이 것들은 우리가 지상물일까요? 부속물일까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이건 당연히 무슨 물일 수밖에 없어요? 지상물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지상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 공작물, 수목,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권하고 무슨 권하고? 예? 을은 토지 사용권. 그러니까 을은 뭘 기초로 해가지고 토지 사용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지상물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을은 토지 관련된 뭐가 있고요. 지상권을 기초로 해서 위에다가 이게 뭐예요? 지상물. 지상물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만약에 지어가지고 건물이 날아가면 지상권이 사라질까요? 다시 건물 지으면 될까? 건물이 날라갔어요. 그럼 지상권이 소멸합니까? 다시 건물 지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지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별개다? 뭐하고 뭐는 별개다? 지상물 뭐하고 소유권하고 무슨 권은? 지상권은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지상권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을이 지상물 소유권을 제3자한테 뭐하고? 팔고 지상권 가지고 토지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이 지상물 소유권 그대로 갖고 있고 타인한테 지상권 양도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별개의 것. 그래서 그 밑에 성질에서 조심할 것은 335페이지에서는 거기 동그라미 3번. 몇 번이요? 3번에다 체킹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3번의 기억, 지상권 본질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토지를 마는 것,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이는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뭐하고? 유효하게 성립하고 또한 기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뭐해도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키워드는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자, 거기에 3번이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4번에 타인 토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4번, 타인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뭐다? 물권.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 전대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세요. 물권은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임차권 양도할 때는 채권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직접 지배가 아닙니다. 자, 맨 밑에 니은 체킹하세요. 또한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 그대로 부여하고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아니면 지상물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279조에서 지상물 소유권하고 지상권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기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자, 지상권 존속 기간이란 말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둘이 계약을 합니다. 야, 내가 토지 빌려주는데 너뭐 건물 짓고 싶다면서? 오케이, 그럼 내 지상권 해주는데 한 20년만 써라. 20년 계약을 했어요. 몇 년이요? 20년. 그러면 보통 몇년 쓰고 나갑니까? 네? 보통 뭐 20년 쓰고 나가겠지. 근데 당사자 특약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조문에서 지금 이상하게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 조문에서. 자, 20년 정했을 때 특징을 보게 되면 거기 280조에 보시면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했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석조, 석계조, 연하조 또는 유아유산 견관 건물 수목 목조할 때는 30년. 2호 견관 건물 전호 위에 건물 수리 목조할 때는 몇 년? 15년. 건물 위에 공작물 수리 목조할 때는 몇 년? 5년. 단축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 이항 있죠. 전항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한다. 자,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건물 지으려고 한 경우, 건물 소유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20년 계약했을 때그 조문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20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조문에 가시면 그게 30년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해보세요. 몇 년입니까? 지금 거기 건물은 거기 기준이 30년이잖아요. 30년. 견관 건물.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 만약에 단축하면 전환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한다. 그러면 몇 주에 따라서요? 280조에 따라서 몇 주에 따라서 280조에 따라서 기간은 몇 년이 아니고요. 몇년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몇 년을 간다는 얘기예요. 30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간을 보장받죠? 네,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최단기라고 합니다. 무슨 기요? 최단기.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 밑에 281조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몇 조요? 밑에 281조 나왔습니다.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그 기간은 전조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거기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간이요? 단자. 요거는 이렇습니다. 기는 뭐냐면 법이 정한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이 기준 기간까지 뭐 하겠다? 연장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최단기는 뭐다? 최단기는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약정했든 안 했든 전부 다 뭐다? 최단 존속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최단기의 반대말이 뭐냐면 최장기란 말이 나올 거야. 무슨 겨? 최장기란 말 나올 거예요. 최장기는 거꾸로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대로 기준 기간보다 장장장장 정하면 장장장이 뭘까요? 넘으면 길게
길게 장장 정하면 이 기준 기간까지 뭐 한다? 단축, 연장의 반대말이 뭐예요? 단축시킨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최단기하고 최장기가 이게 뭘까? 한번 이것 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무조건 뭐로 물어놓는다? 최단기, 최단기로 놓습니다. 그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단기, 최단기 들어가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기간 보장 받고요. 자, 그럼 맨 밑에 2번 보세요. 지상권에는 맨 밑에 거 최단기만 있지. 뭐가 없다는 거죠? 최장 존속 기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단기, 단기. 장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요. 200, 300, 39페이지 맨 위에 니은 있죠? 니은 별표하시고요. 지상권 존속 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왜 영구가 가능할까요?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은.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연장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준 기간보다 뭐 하는 것들은 이렇게 길게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 최단기는 뭐예요? 영구 설정이 뭐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기, 최단기. 그래서 280조하고 281조 조심하시고요. 딱 우측 가셔가지고 이제 283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이 이제 끝날 무렵에서 그러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지상권자는 한번더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물이 있다 한다면 지상권자는 한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 지상권자는 뭐 던질 수 있다? 갱신 청구권. 자, 갱신을 할 때는 태도가 이건 굉장히 공손해야 됩니다. 공손. 자, 한번더 갱신을 요구했을 때 이제 지상권 설정자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이 뭐냐면 좋다. 한번더 예스 해줄게. 안 돼. 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예스가 되면 다시 뭐가 되는 거다?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기간은 그대로 뭐로 간다? 그대로 뭐야? 최단기로 갑니다. 최단기 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노하게 되면, 이때 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그러면 지상물을 당신이 사시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들어갑니다. 이 지상청구권은 공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반말 수준으로. 반말 수준으로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매수권에 대해서는 설정자는 여기다가 사겠다, 노하겠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요 법적 성질은 뭐가 있냐면 갱신에 대해서 예스, 노할 수 있으니까 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무슨권이고 법적 성질이 그대로 글자가 뭐다? 청구권 성질을 갖는다 하고 요거는 반말 의미가 들어갈 때는 요거는 형성권이다 이런 말을 집어넣어줘요. 형성권. 결국 노할 수 없이 사야 되니까 살 능력이 없으면 결국 이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설정자가 거절을 하면 지상물 매수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고 조문 우측에 기억해 두십니다. 283조. 자, 밑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의에 보시면은 비번에 지상권자 갱신 청구권 성질은 무슨 권이 아니고 형성권 아니고 뭐다? 청구권. 즉 공손하게 됩니다. 설정자 동의가 있어야 뭐가 된다? 갱신이 되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가봅시다. 넘기시면 340페이지. 자, 디귿 밑에 AB가 있을 거예요. B. 설정자가 거절하는 경우 설정자
지상권자 갱신 청구를 거절한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 무슨 권이다? 형성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권하고 무슨 권 헷갈리면 안 된다. 청구권하고 무슨 권하고 형성권. 자, 그럼 반대말 기억합시다. 아까 최단기의 반대말은 뭐였었어요? 최장기죠? 그럼 지상권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최단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주택임대차에서 2년 미만 정하면 2년 본다는 그 조문이 있거든요. 그게 최단기일까요? 최장기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최단기일까요? 최장기일까요? 네, 최단기죠. 뭐가 아니고? 최장기가 아니고 뭐다? 최단기. 지금 반대되는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되는 거. 아까 반대는 뭐였습니까? 최단기하고 최장기. 반대됐죠? 그죠? 조심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제 뭐 물권 형태 가지고 노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340페이지 보시면 밑에 3번 체킹하세요. 4번에 3번. 자, 지상권자는 거기 보시면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지상권 기초로 한 물청 다 인정됩니다. 지상권자는 본권인 지상권에 기해서 물청이 인정됩니다. 213조, 14조 다 준용하죠. 즉 지상권에 있어서도 소유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무슨 청구권? 반환. 반환이 뭐죠? 점유 내놓으란 얘기예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모두 인정되고 또 지상권자는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도 뭐가 된다? 인정된다. 그럼 지상권의 물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랑 같을까요? 네? 소유자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갑이 소유권 있고요. 을한테 지상권 설정해 줬다. 자, 을은 현재 뭐도 하고 있죠? 점유하는 거 맞아요? 그럼 무슨 지상권도 있고요. 본권인 지상권하고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걸 공격하면 이 을은 뭐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고요. 점유권 가지고 공격해서 점유를 내놔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본권, 지상권, 반환, 청구권이고, 밑에는, 네?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반환 요구하는 거죠? 자, 이 점유권 반환은 굉장히 행사가 많이 제약이 돼 있죠? 침탈이어야 되고, 두 번째.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제한이 많아요. 근데 위에 것은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들어와서 소유자 노릇하는 거야. 소유자 그대로 카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청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상권은 거기까지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시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겨가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역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56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356페이지 가시면 291조가 있습니다. 무슨 권자 나와요? 지역권자는 다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291조에서는 주어가 무슨 권자죠? 지역권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타인 토지까지 좋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되세요, 근데?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뭐예요?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한다고 하나요? 타인 토지를 갖다가, 네,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한다. 이런 말 나와. 이런 말 나와.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자, 타인 토지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 이렇게. 네? 무슨 토지는?
근데 내 토지는 자기 토지는 이렇게 돼 있어, 토지가. 네, 자기 토지는. 그러면 이 토지를 평평하게, 예? 수평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겠네요. 그죠? 요 부분을 떼다가 어디다가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설정해서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해가지고 뭐 하는 거요? 흙을 퍼다가 갖다 계속 뭐 하면 돼, 이렇게. 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기 토지 편익이 뭐야, 편익이? 매립이 목적이었죠. 목적이. 그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타인 토지가 있고 내 토지가 있어요. 자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 토지가. 그래서 여기다 예쁘게 별자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다 주말 되면 와가 탁 해서 뭘 보고 싶은데, 예? 관망이 좋죠? 여러분들 여행지 가면은 어디 많이 찾아다니죠? 어? 관망. 좋은 데 있잖아요. 호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분들 해외 나갔을 때 이렇게 강가나 이런 데 이용료하고 이쪽 안쪽하고는 값이 갖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한강에 촥 멋있게 보이는 관망 잘 되는 곳은 가격이 막억다 차이 난다고 뭐 그러잖아요. 이 관망 잘 돼야 되는데 이 앞에 토지 있는 사람이 이 타인 토지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혹시 타인 토지 있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만약에 어떻게 지으면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맨날 뒤통수 보다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 있는 을이 타인 토지는 갑한테 가서 부탁한다고 뭐라고? 나중에 건물 지으실 때 여기까지만 건물 지어달라고. 그러면 등기부를 떼게 되면 현재 아무것도 없어. 일정 이상 높이 짓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게 되면 이 토지에서는 건물 지을 때 어디까지 지면 안 된다라고 뭐야? 이 표시 도면에 첨부가 돼 있어. 그럼 토지를 사는 사람은 그 이상 높이를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때는 이제 그만한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 단지 일정 이상 높이 짓지 말아 달라는 지역권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 편익이 뭐예요? 이 토지 편익이 다 멋있는 건 뭐예요? 토지 편익 뭐예요? 이건 무슨 지역권? 관망 지역권. 또는 이제 시골에서 물을 끌어 쓰려면 인수 지역권. 무슨 지역권? 또는 뭐 통행 지역권. 여러 가지 부탁이 있어. 그럼 잘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권자는 이 타인 토지를 가서 엉덩이 깔고 앉아서 점유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지상권자는 아까 타인 토지는 뭐였어요? 지상권에서는 자기 토지가 없어. 그냥 타인 토지에 가서 뭐 해버리는 거야, 그냥? 사용하는데 지역권에서는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은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 하지 않는구나.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여러분들 지상권자는 방금 전에 여기 모두 있었고요. 본권, 지상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지역권자는 뭐는 있어도 본권인 지역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별이 돼야지 물권법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자는 모두 있고 모두 있었어요. 본권, 지상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거니까 이용하는 거니까
본권만 있지 뭐는 없는 거다. 점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지역권이 나오면 저는 지역권은 이렇게 항상 연습하시면 돼요. 타인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고 타인 토지 위에 이 자기 토지가 있는 거 이렇게. 자, 방금 전에 지상권은 어떻게? 지상권은 비교하면 되잖아요. 무슨 토지 있어요? 자, 지상권에 자기 토지는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은 지상권 갖고 있는 타인 토지를 바로 뭐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이거? 이용.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 토지를 또뭐 한다? 이름을 바꿔 불러. 자, 이게 편익이죠? 편익을 위해서 이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보다 이용. 그러면 이 자기 토지가 편익을 이쪽이 필요로 하는 토지죠. 그래서 이 지시목이 뭐다? 요역지. 무슨지? 이쪽은 승역지라는 말 써주는 거예요. 무슨지요? 무슨지? 승역지. 편익을 필요로 한다. 요. 요가 뭐다? 편익을 뭐로 한다? 필요. 자, 자기 토지는 반드시 일필지를 반드시 요 한다. 그래서 뭐다? 요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해석이 356페이지에 의회 가시면은 지역권 2번 체킹하세요.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을 필요. 편익 필요지. 요역지와 편익을 주는 토지. 편익 제공지 승역지가 있습니다. 요역지는 일필 토지 전부여야 되나?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2번 체킹하신 분 돼요. 그럼 시험 볼때 요자가 나오면 뭐죠? 요자가 나오면? 편익을 필요로 하는 토지가 요역지고, 일필지임을 요 하는 토지가 무슨 지다? 요역지. 2번.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4번도 체킹하세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다른 타인 토지 사람 편익을 위해서는 인여권과는 구별이 됩니다. 무슨 권? 인여권. 자, 그럼 여기도 거기 지역권하고 인여권은 말했죠? 보세요. 글자 잘 보세요. 지역권에 비교되는 게 뭘까? 인여권. 자, 지역권은 밑에 무슨 토지가 있고 타인 토지가 있고요. 인여권도 타인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익이에요. 편익. 그래서 왼쪽은 편익이 자기 토지가 편익을 받기 때문에 뭐라 하고? 지자 써서 무슨 권이고? 여긴 편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사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할 때는 반드시 토지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그러니까 사람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지역권한테는 반드시 토지가 몇개 있을까? 두 개. 그래서, 지역권하고 뭐예요? 인여권.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여러분들 최단기의 반대말은 뭐 있었어요? 응? 최장기죠. 이게 용어 반대들을 자꾸 기억하란 말이야. 응? 그러면 공부가 늘어날 거예요. 그죠? 자, 아까 공손하게 하는 게 무슨 건이었고, 공손이 뭐야? 청구권이었었고요. 반말이 뭐였다? 형성권.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반대다? 청구권하고 뭐하고? 형성권. 그 반대되는 용어를 자꾸 왔다 갔다 해야지 용어가 내게 됩니다. 자, 지역권에서는 딱그 292조 있습니다. 부정성이라는 이 조문을 반드시 기억하면 다 맞힐 수 있다. 무슨 성? 부정성. 부정성이 뭘까요? 부정성, 주정관계를 얘기합니다. 무슨 관계요? 자, 여기 해볼게요. 여기 지금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다 뭐 설정했어요?
지역권 설정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토지가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유역지가 지역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주종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 주인이 어디 나가시면 종은 어떻게 돼요? 붙어 가야 되겠죠? 첫 번째 A고요. 자, 두 번째. 주인 있고 종이 있을 때, 어느 날은 주인이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오지 마.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한테 집잘 지키고 있어. 나 나갔다 올게. 얘가 독립해서 움직이면 되는데요. 안 되죠? 이 부종성 관계 세 가지, 거기 문장이 세 가지가 있어. 몇 조? 292조 있잖아요. 이 조문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지역권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357페이지에 1. 무슨성? 네? 수반성 있습니다. 자, 1번에 거기, 니은을 보세요. 뭐 됐습니까? 니은. 요역지, 자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수반하며 이전되며, 또한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면 이들 권리는 당연히 지역권에도 뭐 한다? 미친다. 자, 니은이 뭘까요? 이거죠. 주 가면 종 붙어 간다. 됐습니까? 다 밑에 거, 디귿. 그러나 이러한 수반성은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고, 특약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디귿이 뭐죠? 주가 종한테 뭐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게 바로 뭐야? 수반, 배제, 특약. 첫 번째는, 니은은 유역지가 가면 지역권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니은은 수반, 배제, 특약, 유효하다는 얘기죠. 다음, 부정성 있습니다. 맨 밑에 거, 지역권은 유역지에 종된 권리이다. 따라서 유역지로부터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모하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종이 건방지게 독립, 을 선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역구는 357페이지는 그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거의 정답이 이 안에 있어요. 자,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계속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가봐야 됩니다. 무슨 권요? 361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361페이지 가시면 자, 3번에 있을 거예요. 지역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361페이지에 3번. 지역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기억 보세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지, 유역지 소유권자가 개인의 편익을 위한 물권이 아니므로, 유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독점적으로 뭐할 권리는 없다? 점유할 권능은 없다. 니은 별표. 따라서 지역권에서는 점유가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자 물청 중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 뜻이 뭐죠? 반환이가 점유 내놓으란 얘기예요. 아니 점유하지 않는 자가 점유를 내놓으면 안 되지. 따라서 반환 청구권 없고 방해제거 방해벽만 인정된다. 네, 그러면 지상권자는 아까 뭐 다중에서잖아요. 여기는 몇 조도 중요하고요. 지상권은 213조도 뭐하고 준용하고 몇 조도 다 준용했어요. 근데 지역권에서는 몇 조는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준용한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몇 조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는. 다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는 데가 점유 반환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 그러면 지금 여기 한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예요? 용어가 뭐가 있어요? 용어. 지금 한것 중에서. 응? 아니, 공부할 때 용어를 기억해야 돼. 아, 최단계하고 뭘 구별해야 되자. 응? 이거 구별하자. 또, 아까 단순한 무슨 말하고, 청구권이라 이 말하고, 뭐하고, 네? 형성권, 이 말을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금 지역권하고 차이점 뭐냐면 지상권은 본권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점유도 있는데 여기는 뭐는 있어도 본권이 있어도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성 이야기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억해 내셔야 돼. 지상권은 부정성이 없어요. 근데 어디는? 지역권 부정성이 있습니다. 네. 잠시 있다가 전세권 또 설명드릴게요.